3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네, 이 세 개를 딱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1장 창조의 비밀. 창조의 비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장 에덴 동산 환경, 그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3장 타락, 4장 가인의 타락. 가인의 타락은 뭐예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5장 누구 족보? 거룩한 족보. 아담 이후에 셋의 족보죠. 별 할 얘기가 없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 6장은 타락. 그렇죠. 육신이 된 타락.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집단적 반역이죠. 12장 회복.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이어지는 몇 대?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후는 그 족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에서 풀어갈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 편애의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러면서도 그런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은 흘러갑니다. 아멘. 네. 자, 11페이지 제 1장부터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우리 바로 이 밑에가 트리니티 성당입니다. 트리니티. 1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신앙고백 1번입니다.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천지 하나님이 언제? 태초. 이 태초는 요한복음 태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엔 아르케.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혼. 아주 태고적. 아예 시작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 시작과 끝 할 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천사는 시작이 있죠. 있어야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영적 존재니까 끝은 없어요. 우리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탕을 만드시고 그 바탕을 채우시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일하셔요.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26절과 28절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화용점 정이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을 그렸는데
마지막 눈을 탁 찍었더니 용이 살아서 날아갔다 하는, 그래서 마지막 완성.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 예?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아야 좋죠. 안 그렇습니까? 닮으면 너무 좋잖아요. 뭐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어디 저기 뭐 나를 닮아요. 나를.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닮은 게 좋아.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1장의 메시지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은 쭉 이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렇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정말 성령이 덮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준비가 됐어요. 창조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해요. 마음이 막 뜨겁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 그래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말씀할 때까지.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할 때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말씀 따로, 기적 따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말씀은 곧 사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입니까? 빛입니까?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히브리인들의, 본래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일원론적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빛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성경에 보면 놀랬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이 종교화됐어요.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런 신앙을 못 갖고 그냥 종교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이 내가 고쳐주겠다, 네 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꾹꾹 눌러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셔야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셨어요. 놀라셔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천기,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종교만 남는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곧 빛입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로 받아요. 그 속에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곧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시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통치자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권세가 강화된 거예요. 언어의 권세. 내게 있는 것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잖아요. 걸으라! 말하잖아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망하는 사람은 자꾸 망하는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얘기, 안 될 얘기, 안 될 것 같은 얘기,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똑같은 미래를 놓고 되는 사람은 언어로 선포를 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이제 막 저도 당황한 일을 겪으면 감정에 혼란이 와서 언어가 꼬일 때가 있어요. 빨리 수습해야 돼요.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언어가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수천 년 후에 내 말이 어디에 나와서 그 나를 심판할 거냐.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여기서 한 말이 전파를 타고 미국에서 듣잖아요. 없어지지 않더라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아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교회도 부흥하려면 부흥의 말을 해야 돼요. 망하려면 간단합니다. 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돼요. 텅텅 빌 것이다. 하나도 안 올 것이다. 시험 늘 것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우리가 되는 말을 해서 보태야 돼요. 내가 다른 걸 못해도 말로라도 보태야 돼요.
말로는 보탤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될 것이다. 제가 이 교회가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그게 제 믿음을 강화시켜. 순간 당황했다가도 아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멘. 그게 이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이 창조에 참여하셨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아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창조된 이 창조된 창조 세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번주 칼럼에도 그 내용이 나갑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걸 그냥 많이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몇 가지로 소화해서 내면화시켜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했잖아요.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목회자 특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뭐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죠. 두 번째는 목회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딱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오중복음 3박자 특보. 한 20년을 그것만 얘기한 거였어. 오중 다섯 가지의 복음의 형태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의식화. 복음이 의식화돼야 돼요. 여러분 저 운동권도 의식화. 제가 의식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줄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의식화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아멘. 그래서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핵심을 반복하는 거죠. 내 것이 될 때까지.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그 창조론의 핵심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 그래서 고백록 13장 여러분 고백록 누가 쓴 건지 알죠? 어거스틴. 그 참회록이 아닙니다. 고백록. 참회록은 죄만 용서하는 건데 고백록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거기에는 신학과 철학이 다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시간론.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깨달았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있는 것이요 당신처럼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있는 존재는 항상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 속에는 무로 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본래 고향으로 니힐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강하게 끌어주지 않으면 존재가 강하게 끌어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허무해지고 죽고 싶고 그런 거예요. 고독해지고 고독을 즐기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무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자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독한 것을 즐기고 더 여성보다 빨리 고독해지고 좌절도 남자가 더 빨리 합니다. 여자가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도 남자가 빨리 죽어버려요. 이게 무에 가깝다 해도. 그래서 남자는 참 벌써 힘만 세지 이게 저력이 없어요. 어? 힘도 끝까지 그렇죠. 힘도 한 60 되면 이제 부인들한테 걱정 못합니다. 아유. 예. 예. 우리는 부인들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봐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 유의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 만드셨으니 나도 있는 존재예요. 유예요. 그런데 물로부터 나왔으니 그렇다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역설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있는 것이 아니니 참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황은 언제 멈추느냐? 참으로 있는 그분. 유 그분에게 있대요.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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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게 무에서 유 창조.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 존재를 이해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가.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네, 이게 원래는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컴퓨터를 한 3년, 3-4년 이제 해외 가지고 다니면서 했더니 포터들이 다 망가졌어요. 이게 그려가면서 해야 촥 써가면서 하는데 시간 태초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세계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개념의 시간. 크로노지가 없다 이거예요. 크로노지가. 크로놀로지가. 우리 시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시제를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진행하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 놀라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보자 이거지.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 과거가 있어요? 과거. 과거가 있냐 그러면 아 옛날에 내가 누구 사귄 사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거 말고 시제로서의 과거.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과거가 존재합니까? 지나갔죠.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 속에 존재 있었어요. 있었었죠. 있었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봐. 응? 과거에 뭐 옛 사랑이 있어요? 그거 말고 과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 안 존재?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억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존재하는 것은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학에서도 시제의 중심에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가 중심이에요. 현재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시제가 과거 조금 뭐 대과거 뭐 조금 나눠지잖아요. 바스, 공포제, 뭐 엠카페 뭐 등등에 또 미래도 그죠? 현재만이 있어. 그럼 과거가 뭐냐 이거?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과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머릿속 있잖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머릿속 있어. 머릿속에 있지. 머릿속에. 잘 들으세요. 존재하는 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그럼 뭐냐? 이제 그 여기 보면 프레정티아드 프레테리티스. 이게 뭐냐면 과거 지사로서의 현재 그런 뜻이에요. 과거의 옛날에 이미 지사 그때 이루어졌던 일로서의 현재예요. 이미 지나간 일로서의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걸로서의 현재로 존재해. 그런데 그게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일 뿐이에요. 존재는 뭐만 해요? 현재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과거는 뭐냐?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란 거예요. 없어요.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으면 살아야지. 과거를 살아야지. 근데 있는 줄 알고 과거를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내가 옛날에 그 인간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과거에 매가지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과거를 사는 거예요. 없는 과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현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 과거 지사로서의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 속에만 있어요. 어? 기억 속에만 메모리 아에만 있다. 그럼 미래는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미래는 뭐예요? 미래 지사로서의 현재. 아직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서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현재가 아니에요. 없어. 그런데 꿈속에 사는 인간이 있어요. 아니 그냥 지금 살아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지금은 안 살고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서의 현재 어디에 있느냐?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꼭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미리 돈 땡겨 쓰는 사람들이 있어. 뭘 거든가.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시간의 모순입니다. 그럼 현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 현재가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현재가. 정말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밥 사야 돼?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이제. 현재라고 느끼기 바로 전은 미래고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기대만은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 뭐가 돼? 과거가 돼. 현재가 있어 없어? 이게 어거스틴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건 현재인데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 과거가 되고 바로 느끼기 직전은 아직 미래고 현재가 있긴 있어. 그래서 직관으로서의
현재. 그러니까 현재를 잡을 길이 없어요. 직관, 막 그 뭐라고 할까, 찰나, 막 선과 현재. 현재 나 보면 그냥 과거 그게. 그게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는 거예요? 놀랬어? 놀란 것도 과거야.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아요. 놀랬다고 생각할 뿐이야. 이미 놀라서 지나가 버렸어. 과거로 없어. 그런데 나는 놀랬어.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어.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와 과거에 매여 살거나 현재를 마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그럼 쉬워. 그러면 그래서 늘 우리는 분산되고 분해되고 잠시만 정신 안 차리면 그저 허무감에 빠져버려요. 막 이 시간 속에서는요, 그 갈등을 계속 겪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영원한 현재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이 시간 속에서 피조물이 현재를 살아낼 길이 없어. 산다고 하지만 다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수 유예가 창조됐건 우리가 시간 속에 살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목받았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게 살아가시면서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응? 인생. 아멘. 아멘. 이렇게 열을 내도 졸으시는 분은 졸으시는데 그게 이제 참 식권증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도 어깨 좀 주물러 드리세요. 네.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찰나적이지만 건질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충실한 게 좋아요. 여기서. 아멘.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론에 들어있는 많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새 창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열두 보좌에서 제자들이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역사도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나라 성령이 거룩하시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룩하여 살아나신 자 되게 힘주하게 하니 은혜와 은혜의 영역이 영원하나 하시라. 아멘. 이걸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나누어서 하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미리 계획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 구원의 계획자, 설계자.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일은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셔서 이제 다 만들어진 구원의 역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설계자, 아들은 시공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입주를 초청하는 게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네? 뭐? 부동산. 분양권자. 분양권자? 들어와서 구원의 집에 살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한번 잡아봤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초청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거기에 이제 등록도 해주시고 뭐 다 하시는 거예요. 프로프리에테르가 되도록 다 도장 찍어주시고 예. 보증금 내주시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은 양의 비유, 그 아들, 그 사람을 찾아나서,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예수님,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찾아서.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귀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성령님의 마음. 이런 것을 찾아내는 성령님의 마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교로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목적 1장이죠. 뭘 주기 위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질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거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거의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 절대로. 그러나 거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엄청난 거죠. 아멘. 아멘. 그게 베드로서와 히브리서로 가면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란다는 건 뭐예요?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퀄리티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탕을 만드시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뭇을 만드시고 내용물, 빛을 담당할 해와 달과 별, 또 궁창에 날아다닐 새, 물속에 사는 물고기, 땅 위에 사는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렇게 되죠. 어두움,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아주 아주 깊은 흑암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을 창조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빛이 빛입니다. 혼돈을 하나님은 질서로 만드십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위아래를 구별하시고 땅과 무추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섞어 하지 마라, 섞어 찌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거 먹어도 괜찮겠지만 하여튼 뭐 종자를 섞어서 뿌린다든가 이 직물을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별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적당히 섞어서 얽혀져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구분해가지고 사는 걸 말하죠. 아멘. 아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콩가루 집안은 질서가 없어요. 그죠? 뭐. 그런데 제대로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다 질서가 있어요. 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십니다. 이것도 창조예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광명체로 새와 물고기, 각종 짐승, 사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빛이 있으라. 우리도 빛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창조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그 내면이 밝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어요. 이거 저거.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도 거의 정확하게 결정을 해요. 빛의 역사,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킹십과 선십을 의미합니다. 킹십,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생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다스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라고 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통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능력이 살아나면 이런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들이. 한번 따라해줘. 나는 통치의 능력이 있는 영적 권세자다. 영적 권세자다. 네. 우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선십. 선십이라는 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DNA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거 아닙니까? 피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이제 덕이라고 합니다. 덕. 그리스도의 덕이 어디까지 가느냐. 거의 하나님 수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 얼마나 놀라운 영광.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여기 앉아서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왕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만왕의 왕의 DNA를 받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지만 마귀가 자꾸 그 생각을 뺏어간다. 나는 죄인이지. 나는 뭐하지? 나는 망하는 놈이지. 나는 쪼다지. 나는 병신이지. 아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지금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너는 내 형상이다. 네 속에 내 DNA가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거의 내 수준이다.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수준이 높아졌는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아예 물려주시겠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 사역의 대행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곧 사실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말을 잘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 아멘. 아멘. 창조의 8대 요소, 생명의 질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숫자들. 창조주시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되니 좋아하라. 하나님 좋아,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마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좋다. 야 좋다. 그 하나님 좋으시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갑니다. 칭하시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칭한 이의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쳐요. 찬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노원에서 마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네. 잠이나 자야 되겠다. 졸립죠? 다 이해합니다. 네. 졸린 것도 축복입니다. 딱 누웠을 때 잘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마단도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네? 저녁. 이 창조의 역사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걸로 시작해서 심플한 걸로 끝나요. 그렇죠?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 세상이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아멘. 이게 이 성경의 그 계산법. 지금 보면 안 돼. 지금 보면 안 되고 아침이 되어 마치는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보잘것 없지만 내 속에 큰 그림이 있어. 아멘. 아멘. 복을 주어. 창세기는 복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복의 책.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는 복. 요즘은 또 복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주받을 거예요? 그것도 싫어. 그건 싫어. 근데 복을 얘기하면 아니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복을 얘기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은혜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니, 받기 싫은 분은 그냥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일가 친척 6촌 8촌까지 와서 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는 조금 잘 살면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 크게. 그런데 그 원칙이 있어요. 예일과 친척이 누구든지 올 수 있어. 왔을 때 절대로 언제 가느냐고 물으면 안 돼. 진짜입니다. 그냥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만큼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죠. 그 종류대로, 그 종류가 섞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류를 자꾸 섞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는 사람과 짐승이 그 성관계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금하시잖아요. 섞이면 종류는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종류별로 살게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 거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첫째, 안식일.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생명나무. 네 번째, 성막과. 다섯 번째, 걷는 배기. 예. 이게 되면 천국이에요. 자, 안식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롭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분들이 훌륭한 반면에 힘들어. 자수성가한 분하고 결혼하면요, 성공적인 삶을 그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든 거야. 율법이 지배합니다. 자기 공로가 지배해요.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은혜로 막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모의 은혜 사랑받고 이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경험하고 자라는 분들은 같이 지내면 굉장히 편합니다. 은혜가 흘러.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환경 만드시, 지도자 만들어 놓으셨지,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해 놓으셨지, 살 수 있는 준비 다 해놓으셨지, 일용할 양식 달라고 먼저 준다고 하셨지, 미래를 내게 맡겨라, 내가 지도하리라 그러셨지.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은혜면 되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영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거처가 되겠다. 고린도서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처. 세 번째, 생명나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선악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또 선악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멘. 아멘. 정죄의 칼날을 막
날카롭게 갈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꽂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뽑아가지고 그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들어보면 또 그런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자꾸 그 선악 하나님 위치에 가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사람이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견뎌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하느냐? 되게 자기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살리는 일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아멘. 아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깎아내리지 말고. 그렇죠? 막상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그만큼 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했다고 하고.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 좋습니까? 적대용 멘트인 줄 알지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칭찬하면 뭐 그래도 춤을 춘다고. 그렇게 자꾸 이쁘다고 하면 진짜 이쁜 줄 알고 더 이뻐집니다.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엄하고 칭찬을 별로 안 하셨어요.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변명은 뭐냐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가 워낙 저를 사랑하셔서 할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게 신뢰라면서요. 하여튼 뭐 희한한 게 있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자는 것을 한 번도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 오는 날 낮잠 자다가 아버지가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한번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 딱 한번 기억이 내 기억. 그래 이제 우리도 애 태어나면 이제 막 계속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많이 끌어안고 자요. 근데 이제 큰 놈은 벌써 컸다고 딱 이제 거부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되고. 아직은 둘째는 아직은 많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워낙 그렇게 혼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하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검사를 하면 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그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은진 집사하고 이게 저 웹사이트 할 때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죄인, 범죄인의 그 심리 끄집어내듯이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것 좀 고쳐라, 저것 좀 고쳐라, 이렇게 해라. 한 번도 안 하겠다, 화를 안 내는 걸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내가 볼 때 천사 같아.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도 큰 문제인데 노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도 뭐 어떤 일이 뭐 하자 그러면 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쫙 되는 분들 행복한 사람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은 것은 돕는 대표로 지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제 아내가 제 설교 비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요. 요즘 이제 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을 조금 책 좀 읽으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 적당히 무식하기로 하네요. 설교자는 딱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 5분 안에 오늘 설교가 죽을 썼다 아니다라 합니다. 아 오늘 안 풀리는구나. 그럴 때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이게 아쉬우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설교가 또 길어지면서 이제 죽이 막 더 써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 오늘 죽기보다 싫어요. 너무너무 막 괴롭고. 근데 거기다가 오늘 그게 설교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하나라도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거의 저는 그렇게 그걸 싫어하니까 그걸 하질 않아요. 하는데 가끔 해요. 가끔. 여러분 집안에서 아예 아내들은 남편을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 응원해가지고. 그거 훌륭하다. 응?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내가 오늘 발은 못 닦아드리지만 말로라도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래두는데 힘들게 들어오는데 긁기 시작하면 물론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그래도 그 격려 한마디가 아, 또 따뜻한 말이 나가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기 처녀 총각들은 다 결혼하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에덴 동산을 살아야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신라군과 복라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대비돼서 나타나죠. 그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이 세상.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눈에는 눈물이 다시 없을 것이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회복된 인간이 되면 좌에서 우로 점점 갑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이쪽에 영양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아멘.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며 사망이나 애통하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며 밭에 채소를 먹는데 복락원에서는 12가지 과일을 먹는다. 오늘 밥을 실컷 드셨기 때문에 별로 감동은 없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끝없는 악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된 것이 더 이상 없고 가죽 옷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혀주시고 사탄이 끝없이 대적하지만 사탄은 유황 옷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죄 지은 데 못 가게 하시지만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것이며 아멘. 아멘.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이며
구약에서는 약속된 구속입니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예수님.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남자는 참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어요. 별로 뭐 애 낳는 수고도 안 하는데 낳으면 누구 거요? 태코요 그게 내 성을 쓰더라고. 우리 저 둘을 낳는데 저희도요. 함시성을 안 써요. 성시성을 써.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충격을, 타격을 주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뱀이 받는다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5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내는데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타락이죠. 뭘 먹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선악을 자기가 구분하고 싶어서. 이게 옳고 저게 옳은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정죄입니다. 자기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는 그 지옥이죠. 그 사탄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여인에게 접근해서 세 가지를 자극합니다. 선악과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이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악과 큰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뱀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갑자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고 자꾸 묵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아 보이고 따먹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갑자기 똑같은 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것도 굉장한 미에 대한 그 탐심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탐욕적인 어느 정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괜찮은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되게 여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기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죄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 앞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생의 자랑. 이미 아담과 하와를 자극했던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어두운 게 좋아요. 적당. 자, 그렇게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범죄. 뭐가 타락했어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타락해버립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가 타락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심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빨리 죽고 이 난리냐? 너희가 예배가 타락했다. 그게 말라기서의 경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피 없는 예배. 구약에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소제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는 부속제예요. 소제를 드려 피 없는 제사가 있긴 하지만 번제와 속제제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드리는 이 제사는 부속제사로 다른 제사,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피 흘린 제사를 원하시고 나중에 자기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로 전락되는 과정입니다. 형식은 있죠. 똑같이 드리죠. 순서도 있고. 근데 피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종교다원주의의 특징 또는 요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 여러 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은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현대 사상과 그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고혈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원합니다. 제가 어느 프랑스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프랑스 이쪽 그 교회 청년들 교육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 불어 찬송 가운데 이런 내용의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네 하는 그 찬송인데요. 여기 교단의 핵심 간부가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찬송을 하냐고 활발 뛰더라는 나는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 번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퉜대요. 똘레랑스가 있고 뭐 모든 종교의 우아한 형태는 다 갖췄는데 핵심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종교화되면 이렇게 돼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자기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가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길을 왔다가 성자로서 왔다 가는 거지 자꾸 연결시키냐 이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실수로 변합니다. 죄가 아니고 실수.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냐고. 이게요, 현대사회. 기독교에 들어온 물이에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 그게 사실이래. 피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신앙의 기초를 삼는 사람들. 내가 농사 짓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해서 뭐 또 바치는 이런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응? 나의 연약함 이런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만 있어요. 믿음 없는 종교 행위로 사는 위선자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보이지만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은 위선인 거예요.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순수하고 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건 위선자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안 보여도.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안 보인다고 그냥 드려버렸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4장 후반절에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예가 나오죠. 이제 가인의 족보입니다. 쭉.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 메시지인데, 가인의 삶은 여호와 없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점점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살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뭘 했어요? 애녹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인 애녹성을 쌓았어요. 성. 정착민들에게 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렇죠? 성. 안정적인 삶의 테두리를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한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라멕과 두 아내가 나와요. 두 아내. 라멕이 두 아내와 결혼했는데 한 아내로부터 두 아내로부터 세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발, 두발, 야발, 유발. 이름이 희한하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주로 발자 돌림이네. 결혼도 못한 사람도 많은데 두 여인이나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죠. 그 중에 아들 하나는 목축.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목축업을 시작했어요.
재산을 축적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업인이 된 거예요. 야발. 그 다음에 유발은 뭐예요? 풍소 수금의 조상. 예술가가 나왔네. 이야,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유가 되면 예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예술가가 나왔어요.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청동. 뭐 옛날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청동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원까지 다스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검 하나 갖는 게 이게, 예? 이 무기를 만드는 이 실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우리 그 고조선 시대에 보면 이미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런 그 구리로 이렇게 갑옷을, 비닐 갑옷을 만들었다.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 무기 하나 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남에게 비차, 아주 비통한 노래를 합니다. 23장에서 24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남에게를 위하여는 벌이 77배. 남부럽지 않은 삶.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이 성을 만들었어. 응? 그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것 같았어. 아들 셋이 이렇게 잘 됐어. 부인이 둘이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또 보복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노래하기를 내가 정당방위를 했는데, 응?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건드리면, 가인은 나쁘잖아요. 자기 형 동생을 죽였잖아요. 벌이, 그런 가인을 죽여도 벌이 7배라면 나는 나 건드리면 77배야. 나 절대 건드리지 마. 이러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을 가져도, 안정적인 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도, 네? 또 성을 쌓아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두려움,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요, 창세기 4장의 얘기입니다. 그게 문명,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모습이에요. 이 결말.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셋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 하나가 죽고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낳은 아들이 셋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의 족보가 5장에 쭉 나오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별 얘기를 안 써.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이게 은혜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족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실속 있는 삶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한 족보에 속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대물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대물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6장. 6장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면 좋은데 짧은 시간에 하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쭉 이제 보셔야 돼요. 6장은 이제 육신이 된 사람들,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아들이 계시신 영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사람들의 후손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얘기는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다 그 거룩한 족보의 후손들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팍팍 번져가는 거예요. 막 집도 멋지게 짓고 막 모기도 하고 막 옷도 멋있게 입고 막 명품으로 쫙 해고 이렇게 하고. 또 몸을 쫙 가꾸니까 거기서 딸들이 났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후손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쁘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가문을 봐야 돼요. 가문을.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 가문을 봐야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 그럴지 모르지만 가문을 봐야 돼요. 결혼은 그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것이고 집안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삶 구석구석에 모든 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냥 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다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레위 자손을 찾아서 결혼합니다.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이런 세상적인 조건 따지지 말고 뭐 어디 나왔냐 뭐 열쇠가 몇 개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믿고 영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지금 이 후손들이 눈이 돌아가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집 나가겠다고 내가 응? 나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면 대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그만둘까요? 대부분은 거기로 끌려갑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더구나 여자가 안 믿을 경우는 더 힘들어요. 대개 남자가 안 믿을 경우에는 여자를 따라와. 결국은 남자는 약하거든. 결국 따라와요. 뭐 모든 주도권 여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밥? 누가 밥맛을 만듭니까? 여성이 만드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더 넣을 것인지 덜 넣을 것인지 모든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거두겠다. 그 영을 거두고 곧바로 그들이 망한 건 아닙니다. 120년 후에 까지 유예됐어요. 노아 홍수가 12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년 정도로 그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평균 그렇게 산대요. 사람이 25세까지가 보통 성장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배를 더 산답니다. 잘 살면. 그러니까 125세 살면 맥시멈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대적으로 노아 홍수가 그때 일어나고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말도 되고 떨어졌다 그런 말도 돼요. 근데 이제 네피림은 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람 여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육체가 발달했어. 굉장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뭐죠? 피라밋 같은 걸 진 걸 생각하면요. 오늘날 장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못 진답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 거대한 돌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 건축, 그 공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해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탁월한 그 운명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합니다. 육체가 발달되고 그런 문명을 만드는 일에 발달돼. 원래 좀 경건하고 한 사람은 약간 덜 떨어집니다. 우리가 약간 뭐 그런 매력은 좀 없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도사들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약간 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이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어요. 싹 죽잖아요. 노아 가족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만 남고 나머지는 싹 죽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네피림 아낙 후손 같은 이들이 있더이다. 막 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네피림이 살았다. 그 옛날 홍수이잖아요. 예? 그 자이언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예, 그래서 심판이 딱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는데 그 거룩한 자손 속에도 또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참 잡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벨탑 심판입니다. 바벨탑 심판.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하자.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스스로 심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바벨탑 이렇게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일 수도 있고 옛날 그 이라크 땅에 바벨론 땅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구라트. 그것을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하늘 가까이로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구약과 고대 근동의 신화와 연관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지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고 회개 없는 삶, 스스로 심판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생육 번성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DNA를 전도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온 땅이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냥 여기에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그럼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환란을 통해서 흩으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선교 안 하고 우리끼리 편한 길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흩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바벨탑. 타락한 상태.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른다. 이 세상 풍조. 이쪽 문화에 자꾸 휩쓸려 가는 거죠. 요즘 주일 안 지키는 거. 이런 게 다 요즘 세속 문화입니다. 다. 마귀를 따라가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3대 역사도 그런 거예요. 땅 위의 것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것. 이런 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